아직은 바람이 차갑던 어느 봄날 저녁. 남자는 길을 걸으며 한 여자를 생각했다. 그에게 언제나 친절했던 여자. 그녀 때문에 그의 마음이 들뜨는 날도 있었지만 여자는 남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상냥한 사람이었으니 친절을 믿고 함부로 움직일 순 없었다. 남자는 혼자 질문했다. 그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칠 때가 많았다. 때마다 여자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남자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었다. 한참을 혼자 생각에 빠져 걷던 남자는 사무실에 머플러를 두고 왔음을 알았다. 되돌아가 보니 여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 머쓱하게 머플러를 챙겨 들고 나오는데 그녀가 말했다.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사랑은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래요. 밥 먹었어요? 나랑 차 마실래요? 이런 간단한 말로 시작하는 거래요. 그제야 답을 찾은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 커피 마실래요?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다리던 말이네요. 귀닥토닥 심야 라디오 다섯 번째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여는 글은요, 라디오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정현주님의 책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고백이 아니라 밥은 먹었는지 나랑 커피 한잔 할 수 있는지 이런 말들로 시작이 된다고 해놓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소위 말하는 작업을 걸 때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안부 인사 자체가 좀 밥이랑 관련이 있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한번 크게 쏠게. 이런 식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누군가 정말 별로일 때 아 걔 진짜 밥맛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뜯어 말려야 될 때도 내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그런 표현도 있죠. 사랑은 거창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나랑 밥 한번 먹을래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글이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현주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은 되게 오래전에 서점에서 보고 구매를 해놨던 책인데요. 책이 꽤 두꺼워요. 이 두꺼운 책 속에 여러 가지 일화들 그리고 그에 얽힌 사연들 사랑에 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어서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사랑이 아주 무르익었을 때 혹은 사랑이 끝나서 마음이 헛헛하고 아플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글로 문을 열었는데요. 기닥토닥 심야 라디오 다섯 번째 사연 주제는 바로 이상형이었죠. 이상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을 했더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 제 완전대 이상형이야 라는 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최고다 라는 굉장한 극찬의 표현이더라고요.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은요. 우리 조절부절 조규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이상형이 그 이상형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대답해 볼게요. 1번 모범답안 토닥님이요 하트 뽀뽀쪽이라고 남겨주셨고 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우리 규현님의 이상형이 나옵니다. 눈이 살짝 올라간 사막여우 같은 눈이지만 때때로는 부드러운 강아지 같은 눈매로 변하는 그런 눈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얼굴은 작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보다 작으면 안 돼요. 피아노를 잘 치고 농구를 잘하는 키 177 이상인 완벽한 비율과 완벽한 성적을 가진 성격이 보들보들하고 다정하지만 너무 주는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의 밀당의 기술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이자 모든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진짜 구체적인데요. 그리고 뭔가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 나올 것 같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끔 하는 이상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간 규현님의 이상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반전의 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막여우 같은 눈이지만 강아지 눈매로 변하는 그런 눈. 그리고 다정하지만 밀당을 잘하는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밀고 당기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혼을 쏙 빼놓는다고 해야 될까? 그걸 의도하지 않고 그냥 본투비 밀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죠. 아무튼 우리 규현님의 소중한 이상형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수아님. 수아님의 이상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몸 좋고 얼굴 잘생겼고 나만 바라보고 똑똑하고 귀엽고 데이트할 때 영화 보면 영화관 빌리는 정도? 뭐 가볍게 이 정도로만 할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제가 왜 빵 터졌냐면 저번에 도다미들의 목소리를 들려줘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이렇게 사연이나 댓글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음성 지원이 돼요. 그 목소리로 사연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아님 목소리로 영화관 빌리는 정도? 이걸 상상하니까 네, 지금 빵 터졌습니다. 영화관 빌리는 정도라면 뭐 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볍게 이 정도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을 이상형으로 꼽아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네, 우리 수아님께서 꿈꾸시는 이상형 꼭 만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다은님, 우리 다은님의 이상형은요. 제가 눈치가 별로 없어서
제 행동이 불쾌할 땐 얘기해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때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꾹 참고 당장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그냥 참고 넘겼다가 나중에 빵 터지는 게 훨씬 더 당황스럽고 관계 회복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에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지 나는 이런 표현은 조금 불편해 대신 네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사람이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감해요.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도 네 완전 공감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네 중요하죠. 우리 다은님의 소중한 이상형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루시님 되게 길게 적어주셨는데 아 진짜 좋은 글이었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저는 이상형 조건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적인 사람 아주 좋아하지만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제가 생각이 짧아서 답을 내지 못하거나 힘들어할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아주 작은 조언이라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에서 저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에게 한순간 끌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끝맺음을 잘 맺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실수로 잘못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되는 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끝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실수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보단 그런 일에도 기꺼이 마침표를 찍어 완성해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너무 없더라고요. 매사에 신께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수고, 노력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또 본인도 그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외적인 이상형보다 이렇게 내적 이상형을 만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저의 이상형 기준은 잘생긴 외모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답니다. 점점점 크크크크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고 마지막에 네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마무리까지. 그래요. 진짜 구구절절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머리에 찬 지식보다 그 사람 마음에 차 있는 지혜로움, 현명함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정말 좋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 표현이 진짜 좋았고 두 번째는 끝맺음을 잘 맺는 사람. 그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끝맺음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연애 관계에서 종지부를 잘 찍는 사람. 종지부를 아주 많이 찍는다는 게 아니고 이별이 어떻게 다 깨끗하고 바르겠냐마는 그래도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게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거는 저랑 진짜 120% 일치하는 이상형인데 맞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수고 그리고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본인도 남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네,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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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맞아요. 표현, 고맙다, 미안하다의 표현이 인색하지 않은 사람.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저의 모든 이상형의 기준은 잘생긴 외모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밑줄 쫙 치고 별표 표시해놓겠습니다. 우리 루시님이랑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나 이렇게 사연 또는 댓글에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은 기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도 막 서로 카페에 앉아가지고 어머 진짜 너도 나도 이러면서 수다를 떠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글이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네, 소중한 이상형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위블프 방탄 짜랑해님. 우리 짜랑님께서는 어떤 이상형을 갖고 계신지. 자, 제 이상형은 어릴 때부터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안기고 기대는 걸 좋아해서 안겼을 때폭 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안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을 볼때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두 가지 적어주셨는데, 어깨 넓은 사람,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저는 사실 이 어깨가 넓은 사람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몇년 전쯤에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제 남자 사람 친구 중에 그 모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깨가 정말 넓은 친구인데, 제가 되게 되게 힘든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친구랑 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문득 힘내라고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그 친구한테 정말 이성적인 감정은 1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제 체구가 그렇게 아담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싹 누군가 감싸주면서 정말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그 친구도 가끔 라디오를, 제 라디오를 듣는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그랬다는 거지 전혀 아무런 의도가 없으므로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상만으로도 되게 불쾌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됐다. 네,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아,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또 친구들 혹은 연인, 그리고 자기보다 어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짜랑님의 소중한 이상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짜랑님 이제 대학생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활 즐겁게 하시길 바라고 또 짜랑님의 청춘 사업, 연애 사업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들으니까 네, 저의 이상형도 생각이 납니다. 저번에 Q&A 때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라디오를 계기로 한번더 말해보자면 저는 외적인 이상형 그리고 내적인 이상형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상형은요, 일단 첫 번째, 피부가 하얗고 부들부들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경 쓴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약간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경을 쓴 분에게 조금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키에 대한 언급을 몇몇 분들께서 해주셔서, 저도 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이성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좋았어요. 차이가 나더라도 한 10cm 내외? 네, 이렇게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일할 때 제가 가르치던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혼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주보고 제가 한참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올려다 보면서 막 혼내다가, 야, 너 건방지게 선생님 내려다 볼 거야? 너 키 누가 그렇게 크래? 그렇게 한번 말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억울해하면서, 선생님, 키가 큰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억울하게, 그럼 앉을게요. 그러더니 되게 귀엽게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미안하면서도 너무 빵 터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 크래? 라니. 아,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지금 벌써 그 친구는 이제 군대에 가 있고, 저번에 스승의 날 때 한번 연락이 왔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잘 지내지? 여전히 키가 크겠구나. 선생님 만나면 꼭 앉아서 인사해. 라고 답장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많이 겹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의 바른 사람. 네. 어른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연인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루시님과 마찬가지로 고맙다, 미안하다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정한 사람. 좀 더 어렸을 때는 뭔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경험을 저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착하고 다정하고 꽁냥꽁냥 서로 아껴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상형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 1부 순서로 하고요. 네, 2부 여러분들의 자유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기다렸어요.
네, 두 번째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자유사연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자유사연으로 우리 수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주문이 있네요. 괄호 열고, 세상 비장하게 읽어주세요. 괄호 닫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한번 나름대로 비장하게 읽어볼게요. 세상에 나온 지 어언 13년. 나는 비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게다가 목감기도 걸려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는데 무슨 코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쑤시더라고요. 아니, 살살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만우절의 원격이었는데 등교한 사람들 완전 많았대요. 막 1교시 운동장으로 뛰쳐나가고 2학년 1반이랑 1학년 2반이랑 반 바꾸고 엎드려서 수업하고 선생님들 멘탈 와르르 멘션. 저희는 인형 올려놓고 수업 안 듣고 놀았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카메라 앞에 인형 올려놓고 원격 수업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 수아님 비염, 아이고. 저도 정말 겪어봐서 그 고통을 10분 이해합니다. 봄, 가을, 환절기뿐만 아니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힘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아프고요. 겨울에는 찬바람 때문에 아프고, 환절기면 환절기라고 아프고. 아, 그 고통. 콧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그 고통을, 아이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도 비염이 진짜 심했거든요. 저는 21살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수술을 했어요. 비염 수술을 하고 나서 딱그 코를 틀어막았던 솜을 뺐을 때, 와, 세상에, 길거리에서 나는 냄새, 비의 냄새, 계절의 냄새, 바닥에서 나는 흙의 냄새, 이런 것들을 정말 한동안 강아지들이 하는 것처럼 킁킁대면서 세상에 내가 못 맡았던 냄새들을 맡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어쨌든 다가오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진짜 조심하시고요, 수아님.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 그쵸. 그 검사해주시는 분의 노고나 이런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검사를 받을 때 고통, 그쵸. 저 정말 그 면봉이 코를 지나서 이렇게 머리를 뚫고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아휴, 이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친구들한테, 야, 코로나 끝나면 한번 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건강에 별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우절 에피소드도 전해주셨는데요. 아, 요즘 원격 수업을 하니까 또 원격 수업 속에서도 만우절 에피소드들이 생기는군요. 카메라 앞에 인형들이 올려져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막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학생일 때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만날 때도 만우절 항상 걱정되면서도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실 앞에서, 아, 이 녀석들이 또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 표정은 굉장히 근엄하게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기대를 하고 어떤 기발한 행동들을 할까. 그렇게 두근두근 하는 경험들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네, 재밌고 귀여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요, 익명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2학년 여자입니다. 전 반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을 갑니다. 처음에는 친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은 숙제를 하고 그랬는데 밤마다 점심시간이 점점 달라지면서 이제는 혼자 도서관에 가는 날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정말 매일같이 오는 동갑 남자애가 있는데
전 이전까지 그 남자애가 몇 반인지 어떤 얼굴인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항상 같은 가디건을 입어서 아, 제가 걔구나 하는 생각 정도였는데 점점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치면서 뭔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맨날 책을 보는데 조금 멋있기도 하고요. 근데 걔는 점심시간에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올 때 빼고는 안 먹고 있어요. 전 진짜 걔 얼굴도 정확히 모르고 성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꾸 관심이 갑니다. 혹시 이런 게 좋아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뭔가 이 따뜻한 봄날에 딱 어울리는 풋풋하고 예쁜 사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도서관에서 자꾸자꾸 마주치는 한 남자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계속되는 관심 속에서 아, 혹시 이게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 속에 없기 때문에 100%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누군가에게 계속 눈길이 가고 급식도 걸으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시간과 수고를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그 남자친구분에게 뭐 굳이 또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로 자주 마주쳤다면 그 남자친구도 아마 우리 글 보내주신 분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뭐 어느 날 그냥 가볍게 뭐 간식거리 우유나 빵 네 뭐 그런 거 한번 슬쩍 건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밥은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 친구랑 조금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뭐 같이 밥을 먹던지 아니면 서로의 식사를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밤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죠?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간에 차등을 두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는 게 좋으니까 각자 밥을 후다닥 먹고 또 도서관에서 만나서 책도 읽고 또 서로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면 그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좋네요. 봄이네요. 다음에도 이 친구분이랑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꼭 들려주세요. 진짜 진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역시 익명으로 접수해 주셨습니다. 4월은 봄과 꽃의 계절인데 저는 요새 악몽도 자주 꾸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사연은 이번 주제랑 안 어울리는 사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연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껏 읽을게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요.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나이도 좀 있고 또 재시생이라 그런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데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과 관련한 악몽도 꾸고 봄을 온전히 못 즐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할 거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한 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만개한 벚꽃처럼 꼭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다들 힘내시고 존경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참, 4월은 꽃이 만발하는 봄의 계절인데, 또 동시에 많은 수험생, 그리고 취준생분들에게는 또 인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중간고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창밖으로 지는 꽃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게 되는 그런 씁쓸한 계절이기도 하죠. 전에 준비했던 시험을 지금 다시 준비하시는 분 같아요.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나이도 좀 있고 예전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나이에 지금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끄덕끄덕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지금 만개한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봄날 꼭올 겁니다. 남들보다 꽃망울을 조금 늦게 터뜨렸다고 해서 그게 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계절 꼭올 거니까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그 다음 자유사연은 우리 미밍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미밍님은 이번에 대학생이 되셨는데, 댓글을 통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다양한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더래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가 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된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하루하루 빠르게 바뀌어가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로지 나만 보는 모습, 또렷한 목소리, 매일같이 오는 연락. 그 사람은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절대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비대면이라 학교를 못 가서 연락만 하다가 수업 공지 때문에 딱 하루만 만나기로 했어요. 역시 그 사람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제게 말을 걸었는데 마주치면 안될것 같아서 피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그 사람의 연락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뭘 요구하는데 도저히 제 머리에서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관둘까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과제들, 한 개를 겨우 끝내면 세 개가 돌아오는 마술. 과제도 안 끝났는데, 어머, 벌써 시험 날짜가 다가왔어요. 언니, 대학교는 원래 이런 곳이었나요? 캠퍼스 라이프, 핑크빛은커녕 3일째 비어있는 파일 뿐. 제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추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발 치질의 내성발톱, 소중한 문서 지우개로 지우다가 종이 찢기고 만수무강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 대학생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적어주셨는데 도망쳐. 아이고 그래요 우리 미밍님. 아이고 대학생으로서 맞는 첫 번째 학기 그 혼돈의 도가니. 그 느낌 어찌 모르겠습니까. 과제의 파도에 휩쓸려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바로 시험 기간이고 또 시험 끝나면 또 과제철이고
방학이 길어서 대학생활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기를 거듭할수록 아, 이번 방학 때또 계절학기 들어야 되겠구만. 졸업은 할수 있을까? 나는 왜 대학에 왔을까?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했던 기억 납니다. 게다가 참 요즘 대학생분들 보면서 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비대면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도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에 나가서 수업 듣고 동아리 활동하고 선배들, 후배들이랑 얼굴 마주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지라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못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 참 제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이버로 수업이 전환되면서 그만큼 과제들도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건 학교나 학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얼른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나서 제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많이 듭니다. 우리 미밍님, 지금 4월 말이니까 한창 시험 기간 혹은 이제 시험 끝 무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름이 되면 즐거운 방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댓글과 사연 등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또 중간중간 꿀 같은 휴식 취하시면서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 다음에 우리 짜랑님도 자유사연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토닥님 ASMR 처음 들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덧 교차 지원을 해서 이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시험과 공부에 쫓기며 살고 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전 토닥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물론 힐링이 필요할 때도 함께하고요. 앞으로도 ASMR 잘 부탁드려요, 토닥님. 라고 따뜻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짜랑님 처음 오셨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수능이 있던 날도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서 같이 만났었죠. 아,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셨군요. 오,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차 지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과에서 문과도 대단하고 문과에서 이과도 대단해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문과인데 예전에 한번 공대 친구 수업을 같이 청강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내가 지금 판타지 월드에 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와, 우리 짜랑님 정말 대단해요. 어떤 전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창 과제와 시험에 쫓기고 계실 텐데 공부하실 때 그리고 힐링이 필요하실 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ASMR, 좋은 소리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도 힘내세요. 4월에 거의 끝 무렵에나 들려드리는 4월의 축하 사연입니다.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5월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축하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 조절부절 조교연님께서 제가 토닥님을 알게 된지 3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토닥님 열렬히 좋아할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와, 3개월이 됐군요. 사실 저는 우리 교연님이랑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짧은 기간에 비해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면 우리 한 100일 정도 된 건가요? 그래요. 앞으로도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규현님. 자, 그다음 우리 수아님. 제가 무려 단장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단원이 되기도 어려운 곳에 면접을 봐서 합격했고요. 거기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단장이 되었습니다. 2학년에 올라와서 아는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요즘엔 친구들이 초코우유도 사주고 웃어주고 마라탕도 같이 먹으러 가주고 아주 행복합니다. 이제 흑염룡이 깨어나는 중학교 2학년이어서 뭐만 하면 사춘기 어쩌고 하지만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어떤 단체일까요? 되게 궁금하다. 아무튼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들어가는 걸로도 모자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단장이 되신 우리 수아님. 역시 우리 수아님이라면 해낼 줄 알았습니다.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아,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흡족하고 뿌듯하네요. 사춘기가 휘몰아치는 그런 나이대기도 하지만 저는 돌이켜보면 중학교 2, 3학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아님도 이런 소중한 시간, 네, 예쁜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단장 되신 우리 수아님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루시님이십니다. 우리 루시님의 축하 사연은요. 토당님, 저 4월에 생일이에요. 내일모레 생일이라서 아마 라디오 할 때는 지나가 있겠지만 그래도 토당님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어요. 북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8일이었나요? 4월 7일이었나요? 네, 그때 우리 생일 때 우리 실시간 채팅에서 만났었죠. 그날 한국은 밤 12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또 루시님 계신 곳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미역국 끓여오시고 생일날 계획도 말씀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날 하루도 그리고 친구분 만나서 함께 시간 보내신다는 주말에도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기억 많이 쌓으셨길 바라고요. 또 라디오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루시님 조만간 한국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꼭 로제 떡볶이 드셔보시고요. 핫도그 추가는 국룰입니다. 얼마나 머무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국에 오셔서 그 시간 동안 행복하고 예쁜 기억 많이 많이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아주아주 물리적으로 먼 곳에 있다가 또 같은 시간대에 함께 한다는 것도 저에게 되게 감사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루시님 늦었지만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네, 기닥토닥 심야 라디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라디오가 조금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자유사연까지 받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인데 5월에는 참 감사를 전할 일이 많죠. 부모님께도 그렇고요. 또 선생님에게도 그렇고요. 또 같이 있는 친구들,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네, 감사를 표현할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월달의 사연 주제는요. 고맙습니다입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고마운 사람에 대한 인사도 좋고요. 또 그 사람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고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와 일상을 같이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도 좋고 또 고마운 물건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제약 없이 여러분들이 고맙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유사연과 5월의 축하사연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네, 정해진 날짜까지 구글폼이나 댓글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5월달에 라디오 통해서 정성스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생일이 있어요. 사실 5월 초라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생일에는 한번 라이브로 토닥 라디오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심야 라디오로 진행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축하해주시는 마음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예쁜 꿈만 꾸세요. 안녕.